안녕하세요. 이거 캠핑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부산에 있는 이케아 매장에 왔습니다. 혹시 뭐가 살 게 있나 싶어서 구경 왔습니다. 캠핑용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밥을 먹고 오늘 사람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쇼핑하러 간다. 여보. 한 초이. 팔이 있어서 편하게. 그냥 덮어 쓰는 거네. 의자에. 의자에 거는 거야? 의자 뒤에. 이런 식으로 목에도 되는 거네. 목에도 되고 의자에도 되고. 목베개네, 목베개. 엄청 보신 나도. 어? 이거 의자 걸어 놓으면 되게 되겠다. 뭐? 베개지. 목에 거는 거. 차에도 될 거. 우리 전화기 충전할 때도 많이 필요한데. 미니 선풍기, 그 다음 휴대폰, 조명. 이거는 하나만 꽂고 여기다 꽂으면 되니까. 아, 밑에 되게. 이거 근데 지금 14,900원인데 9,900원이야. 할인하네. 글자. 이렇게 꽂아놓았어. 이거 괜찮을 것 같다. 뒤에 이렇게 하나 삽시다. 하나 넣기. 이야, 이거지. 뒤에는 들고 다니기. 들고 다니기도 괜찮네. 노트북 받침대. 노트북 받침대. 기울어져서. 단점이 있네. 약간 기울었네. 뭐 먹으면 쥐어요. 그래. 이것도 많이 놔둘 수 있잖아. 테이블. 오케이. 이거는 플라스틱이라서 뭐 깨질 염려도 없고. 깨질 염려도 없고. 색깔도 너무 괜찮은 거. 접어봐. 그냥 접히는 거면. 빼서. 이렇게 빼서. 괜찮네. 펴보고. 들고 다니고. 펴 밀어야 되네. 밀면 딱 끼워져. 오케이. 아예 흔들거리지도 않고. 제가 있을까? 오케이. 이건 조금 더 미니. 이게 더 훨씬 예쁜데. 사이즈. 이거 좋다. 테이블인데. 작다, 미니멀하게. 미니멀하게 강해. 가격이? 19,900원. 특이한데. 이거 테이블로 써도. 이름이 뭐지? 9,900원인데 접힌다, 맞지? 접힘, 이렇게 접으면 이거 되는데? 접으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괜찮겠다, 의외로. 7,000원. 7,000원이면 가성비 갑이다. 진짜 우리 한번 사볼래? 아니, 전혀 뭐, 선물 받은 거 비슷한 거 투명 받았잖아, 이번에. 어이, 예쁜데. 7,000원이. 정구는 따로 구매해야 돼. 보다 정구 여기 있네. 214. 정구가 더 비싸. 이게 7,000원이고. 정구는 7,900원. 7,900원. 우와, 맞네. 위에 쫙 있네. 네. 요즘 대세네. 근데 배터리식이라 조금 그게 아쉽긴 한데, 충전식이 아니라서. 이렇게 펴지는 거. 이건 배터리가. 이거는 5,900 하나 사볼까? 이것도 배터리식이네. 배터리 다 됐다. 이것도 배터리지. 배터리식이네. 이거는 진짜 탁재 놔두면 예쁠 것 같아.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 진짜 캠핑용 품처럼 이렇게 나왔다. 유리야? 호롱불처럼. 호롱불처럼 생겼네. 해야 돼. 진짜 초가 아닙니다. 첫대다 초. 어떻게 크고 껴는 거야? 이거를? 위에
꼬는 거야. 끌 줄 모르네. 한번 키면 끌 수가 없다. 어. 아. 밑에 걸. 아, 돌려야 되네. 돌리면 꺼지네. 아니, 5,000원. 아, 5,000원? 이거보다 괜찮다. 이거는 어떻게 켜는 건데? 아까 이거 돌려서. 아. 전기가, 배터리가 들어가는 아, 거니까. 아, 배터리. 응. 캠핑. 오, 예쁘네. 아니, 캠핑 레트로. 어. 너무 비싸잖아. 근데 이거는 26,900원에 괜찮다. 어, 이거 하얀 색깔도 있는데. 램프도 4,900원이야. 아, 램프 4,900원. 그러면 3만원 정도에. 3만원 정도에. 어, 이렇게. 오. 예쁘다. 이거 빼고 왔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응. 그 캠 준비할 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오케이. 딱입니다. 딱이네. 여기 많겠는데? 이거 커피 내리는 거. 응. 이게 마운드. 스테인인데? 어, 스테인. 스테인. 아니, 이걸 스테인으로 이렇게 다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볼 수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넘치겠다, 넘치겠어. 아, 그래서 이 유리컵 비커가 있구나. 아,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거 세트인가? 커피 갈고. 이거 내려먹는 거. 내려먹는 거. 아까, 아, 이렇게 다 세트네. 어우, 비싸다. 39,000원. 뭐라고? 싸고 진짜 좋은 거. 1,500원인데 거품기. 그러니까 우유 거품할 때도 넣어도 돼서. 응. 우유 거품하고 카푸치노 만들게 해줬겠네. 어, 건전지가 들어가는 건데. 아니, 이거 그 화로대 올려놔도 되고 불 해도 되고 해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전골 같은 것도 괜찮고. 이거 많이 진짜 많이 쓰는 게 이거랑 이거 쓸 수 있어. 이거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이거 사가지고 그냥 다 꽂아 놓으면 돼서. 그렇지. 이거 많이 써. 오케이 오케이. 가져가처럼. 어떠셨네. 괜찮다. 어. 밑에 있는데 이거 받침으로 써도 되겠다. 네. 여기 던지기 하는 거. 아. 카드 게임이 여기. 16,900. 캠핑장이 재밌다. 옆에 이케아라고 적혀 있다. 어디 어디? 여기. 아, 이케아. 7,900원. 미니 도마. 결혼한테. 행운에다 벌면 되겠다. 그지? 어.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거. 도마. 딸대로 쓸 수 있고. 뭐, 생선, 과일, 뭐 이렇게 고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나눠가지고. 어. 미니멀하게, 뭐 간단하게 들고 다니기도 좋고. 그렇네. 어. 이건 편의점에서 부서지지도 않고 쓸 수 있는 거 괜찮아. 여기 있네? 가격이? 2,500원. 2,500원. 이것도 역시 애들은 이제 깨지거나 이런 거 위험하니까. 접시도 2,500원. 가장 낮은 가격이다. 가장 낮은 거. 가장 낮은, 이케아에서 가장 낮은 거. 애들 하라고 다 했는데. 저기 이거 백패킹용으로 써도 되겠는데? 냄비, 프라이팬 다 된다 이거. 어? 자기야. 어? 이거 애들 장난감이야. 어? 장난감. 아닌데, 스테인리스인데. 괜찮다. 해먹어 볼까? 애들 장난감이니까. 그러니까. 스테인이라서. 어. 이거 불 피우는 사람 봤거든? 밑에 구멍, 아니 바람 들 수 있게 조금 이렇게 망가뜨린 띄워가지고. 걸로 띄워서. 어. 불 피우니까 엄청 잘 타. 어. 이것도 하루째로 쓸 수 있겠네. 나무도 잘 타고, 그거. 숯도 잘 타고. 가격이 작은 건 진짜 중짜인데 요즘 뭐 미니멀 하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겠다, 그치? 5,900원이고. 이런 거 뭐 어디 테이블 위에다 놓고 쓰면 되겠다, 그치? 고리 걸어놓고. 뜨거운 거 얹어놔야 되고. 어, 뜨거운 것도 얹어놔야 되고. 이게 뭐 볼 수 있게. 응? 아니면 미니멀하네. 어, 이거, 여기 있잖아. 여기. 서주자. 서빙고. 새로 나왔다. 캠핑장에 쓸 수 있다. 이거는 스테인리스 엄청 튼튼해. 이거는 꼬지. 꼬지용인 것 같은데. 응. 이거는 무슨 용도로 쓰는데? 이거 설거지
그릇 놔두는 바구니로도 이거 많이 써. 왜냐면 이게 다 뚫려 있고 물기 제거도 되기 때문에 이거 많이 쓰. 절거지. 물기 제거도 되고. 방성용품. 9,900원. 아. 하늘색은 처음 봤다. 완전 인기인가 봐 여기. 뭐 전부 다 이걸로. 이거 뜯어낸 건다. 어? 저 봐봐. 이렇게 보관 쓸 때는 이렇게 놓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어, 완전 미니멀이네. 이거보다 조금 큰 건 없어? 조금 더 큰 거, 이 정도. 와, 이거 그냥 무쇠 커버 스틸이네. 어, 이거 그냥 이제 우리 불에다가 그냥 해도. 파워 스토브 위에 던져도 되고, 요거는 그냥 백패킹용으로. 어, 작은. 너무 앙증맞다. 어, 어. 이거 하나 사올까? 한번 해볼까? 요거를 적당히 열면 위에 뭐 얹을 수 있거든. 4,900원이네. 적당히 펼쳐가지고. 일단 이거. 돌려, 가게. 와, 이거는 레이스 달린 조명이다. 이런 거 잡아주고. 조금 큰 것도 있네. 아, 많이 큰 거 있네. 그런데 뭐 스피커 붙여가지고. 카키 색깔 이쁘다. 카키가 대세네. 응, 대세다. 그린색 카키색이다. 대세 맞춰서 카키색으로 너무 예쁘게 나왔다. 완전 카키색인데. 캠핑장 갈 때 적재하면 되겠다. 랜턴 같은 거 넣어놓고. 5,900원. 이런 거는 차 뒤에 트렁크에 놔둬서 매일 쓰는 의자, 뭐 테이블 이런 거 넣어놓고. 그냥. 트렁크에다 바로 넣어놓으면 되겠네. 오, 가격이 없네. 어이, 괜찮다. 괜찮다. 우산이나 캠핑용품 매일 쓰는 거. 아, 2,900원. 괜찮다. 이게 뭐, 짜잔한 건 거. 아니면 양념통. 양념통 넣어가도 되는 거. 다녀도 될 거. 이것도 뭐, 체어에다 올려놔도 되니까. 부신부신하게. 이게 좀 도톰하고. 어? 딱딱하네. 도톰하고. 이거 우리 그냥 그 우유박스에다가 얹어놓고 의자로 그러니까. 쓰면 되겠다. 한번 써보자. 하나 사볼까? 어? 괜찮지? 자, 우리 하나. 담아갈 때 옆에 펼쳐져 있는 거 있다. 옷가방이나 이렇게 입을 가방이. 보자. 이거 등이 매도 되네. 어, 맞아. 매도 이렇게 매도 되는 거. 이 가방, 이 비닐 가방도 괜찮다 이거. 입을 가방이야. 어. 4개 4,900원. 괜찮네. 활용도 괜찮고. 이런 거 케이스 같은데 박스 사가지고 하나씩 넣어놓으면 이쁘고.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네. 하나에 4,900원이네. 세트로. 아, 이렇게 4,900원이네. 이건 유리로 돼 있는데 이 스타일인 거. 어, 이거 괜찮아. 이거 스타일이네. 지금까지 일비모 할 때 2,900원인데? 여기도 1kg 내야 하나. 이거 두 개 2,900원. 이게 더 낫겠다. 막을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여러 가지 종류가 많네. 양념통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들고 다니기가 좀 그래. 소비가 좀 너무 커서. 이거는 뭐야? 아, 요즘 우리 뭐 나무 테이블 같은 것도 많이 쓰니까 이런 매트 같은 거 안 미끄러지게 이거 올려놓고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 색깔도 많네. 종류도 많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투명도 있다, 투명.
이렇게 큰 테이블 없잖아. 이거는 식탁에. 종류대로 색깔대로 다 있네. 다 있고 털 긴 것도 있어. 색깔대로 완전 다 있었네. 네. 아니 털 긴 것도 있어. 일로 와봐. 아, 이 털 긴 것. 이거보다는 이게 경기장에서 그냥 막 쓰기 더 훨씬 괜찮을 것 같아. 거기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색깔 맞네. 여러 가지 있어서. 근데 이건 진짜 괜찮아. 오, 괜찮네. 아니 이거 말이야 35,000원인데 이거 돌려야지. 아, 돌려야지. 숯받침도 있고 이 접히는 거 같아. 아니 이거를 그냥 가스에서 바람막이로도 쓰면 될 것 같아. 어 그래. 어. 숯 안 하고. 어 그러네. 바람막이로도 써도 되고. 접힌다 발이. 어 이거 대박인데. 여기에 숯받침. 어. 어. 괜찮다. 35,000원인데 다시 펴봐. 원상태로 발만. 오. 오 괜찮다 괜찮다. 괜찮은데? 휴대용 숯불 바베큐 그릴이다. 캠핑 가는 것보다 더 힘듦. 오늘 이케아 캠핑 용품은 어땠습니까? 사용 쓸만한 게 있었습니까? 아 소소하게 소소하게 쓸만한 게 있고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뭐 사서 쓰기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별로 취향에 따라서 찾았으면은 다운캠핑에는 뭐, 이케아 캠핑으로.